armleuningen naar beneden en uw stoel in.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기분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런던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나이츠 뭐죠? 브릿지? 해롯 백화점 있는 근처 사우스 켄싱턴 쪽에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보고 이제 킹징턴 궁전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걷고 있어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동네가 너무 예뻐요. 런던은 맨날 오긴 하지만 그래도 늘 예쁩니다. 저기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걷겠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쯤 버스를 탈게요. 원래 제가 늘 런던에 있는 동안 얼마나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좀 흐려요. 매우 런던스러운 날씨랄까? 그래서 근데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예요? 그쵸?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아. 어쨌든 또 이동을 해서 보여주는 걸로. 전 이렇게 혼자 늘 잘 논답니다. 지금 스타벅스에 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와서 혼자 요거트 사서 요거트 보이나요? 네, 그러고 있어요. 잠깐 쉬다가 넘어가려고. 힘들어요. 역시 혼자 여행은 고된 일입니다. 이 동네는 약간 좀 조용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떨기가 좀 그렇달까? 런던에 오면 2층 버스 맨 앞 칸에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4시인가? 4시밖에 안 되는데 진짜 어두워요. 지금 저는 2층 버스를 타고 내셔널 갤러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트라팔가 광장이고요. 역시나 런던에 오면 꼭 들르게 되는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근처에 소호나 그리고 레스터 스퀘어, 코벤트 가든, 위로 올라가면 피카델리 서커스, 그리고 옥스퍼드 서커스 굉장히 번화한 곳들이 많아서 꼭 오게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있네요. 네, 뒤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장식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뒤쪽에 보이는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고요. 앉아서 맛있게 먹어야죠. 오늘은 여기서는 볼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혼자 먹으면 그렇잖아요. 네, 정말 사람이 많아요. 지금 5시인데 밖에 진짜 깜깜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광장 같은 분위기, 예전부터 저는 코미디 같은 정말 좋아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랄까? 그래서 조금 돌아 다녀보려고 합니다. 700만 부의 책이 있어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에요. 네, 오늘 세 번째 날 지금은 옥스퍼드에 와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처음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많은데 오늘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가이드 투어를 해서 지금 혼자 찍는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같이 저쪽으로 가서 얘기를 들었고 가이드 분이랑 같이 다닐게요. 저 펍은 영스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운영하는 펍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가지고 런던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유빈 담당자 중에 최고의 대표자가 좀 더 오시고 더 잘 보이십니다. 저 건축물은 펍이에요. 이 쉐르도니아 극장 굉장히 특이하게 끝에는 완전 잘라졌죠. 아까 앞에는 원형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 건축물의 특징이 이렇게 끝이 잘린 거예요. 네, 건물 되게 예쁘죠. 네, 신기하죠. 정면에 보시면은 저 중간에 있는 다리가 탄식의 다리예요. 저 탄식의 다리 왼쪽에 있는 게 뉴 칼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허퍼드 칼리지예요. 지금 둘러보다가 베니스 예전에 갔을 때 탄식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 옥스퍼드에도 탄식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데요. 특별하진 않고 오늘 햇볕이 너무 강해. 뒤쪽 보이시나요? 네. 오늘 햇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기분 너무 좋은데요? 말에 따라서 눈을 움직여 주시면 돼요. 요 사람 보이시죠? 거기서 오른쪽에 문의 3시 방향에 천사 한 명 보이세요? 네. 그리고 9시에 천사 한 명 보이세요? 네. 그 12시에 9개 괴물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아예 고개를 올려보시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괴물도 엄청 많죠? 네. 네. 아까쯤에 쉐르도니안 극장 앞에 사람들 서 있었잖아요. 얼굴 모양의 사람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골 가면 대장군, 대장성 이렇게 마을 어귀에 있잖아요. 그게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샤머니즘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면에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다 설명해드린 날세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드릴게요. 위에서 두 번째 그림 찾으셨어요?
추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여기 혼자 다녔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런 투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한국 가이드 투어도 있겠지만 또 외국어로 해주는 가이드 투어도 있을 거예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 가이드 투어 신청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뭘까. 근데 사실 저는 캠브리지를 한 7년 전쯤에 가봤거든요. 근데 캠브리지하고 옥스포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사실 캠브리지가 좋아요. 캠브리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한다, 윈저성을 안 가신다 그러면 캠브리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옥스포드도 예뻐요. 지금 코츠월드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와서 런던에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정이 윈저를 갔다가 윈저성을 갔다가 이후에 옥스퍼드를 지나서 여기 마지막 코츠월드까지 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아니 날씨가 이제 여기 예쁜 매장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고고고! 코츠월드는 예쁜 동네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왜 요즘 뜨는 동네인 줄 알겠어요. 꽤나 런던에서는 조금 먼데 근데 볼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일단은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지만 뒤쪽에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잠시. 그러면 또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